한동훈 대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총선도 치르고 이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잘 해주길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네. 뭐 꼭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아니더라도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정도의 파악과 판단에 도움이 됐다. 한동훈 대표를 아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더 잘해서 예, 그 현재의 국정을 조금이라도 국민 편으로 가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참 정말 불안하게 아까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라도 한 이 속에서 여당 대표와의 또 갈등 이게 더 이걸 갖다가 더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같이 정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 앞에 벽이잖아요. 이렇게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해서 반영되거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아주 비극적인 지금 상태죠. 너무. 이게 뭐 어떤 변화의 노력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야당이 한 얘기는 절대 안 해. 뭐 이런 식의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일종의 광인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국민이 뭐라 그래도 난 김문수 할 거야. 이런 식 아니에요. 거의 약간 그야말로 광인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간다. 그래서 여당이라도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뭐, 다 알다시피,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의료대란도 그렇고, 얘기 조금, 이렇게, 목소리 조금 내볼 수 있는 정도밖에 현재로는 안 되잖아요. 여당이라는 게. 네. 여당 대표도 그렇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야당이라도 거기에 조금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여야 대표단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힘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네, 그런 이게. 거죠. 그런데 예.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 63%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지지율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지금 원내에서는 너무 소수라서. 제3자 특검법을 꺼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은 정보나 어떤 신뢰나 그러니까 공유하는 정보,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신뢰,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힘으로서의 의원들의 숫자, 내지는 당의 세력,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참 답답한 거죠. 걱정스러운 수준이죠. 네. 한 줄기 신라 같은 이렇게 이 줄망 잡고 있는 것 같아. 예. 예. 그런데 정치가 본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건데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민의힘의 비애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아예 그런 것 자체 없잖아요. 무슨 원희룡에게 그런 걸 기대하겠어요. 나경원에게 기대하겠어요. 홍준표에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현 정권하고 거리가 그나마 먼 사람을 그나마 대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당 얼마나 이게 참 그 자체가 어떤 역설적 구조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YS 김영삼이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같은 정도의 돌파력이나 거츠, 영어로 얘기하면 거츠, 어떤 과감함, 기계, 이런 것을 이미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관철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의 공간 반경이라는 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본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최상면 특검도 해봤다는데 의의를 두고 의료대란도 얘기해봤다 해보고 있다 완전하게 꺾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접지 않는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활동 반경 우리가 저 높이뛰기로 몸을 이렇게 허들 달리기 보면 이렇게 허들 놓잖아요. 그런 정도 이렇게 뭐 1m 정도 이 정도에 놓는 걸로 된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뭐. 잘못하면 고산일 것 같아. 그냥 저 속에서. 이제 그것도 고민하겠죠. 네. 때를 보겠죠. 네. 서로 다 고민하겠죠. 네. 그때 뭐. 지금 국정연안의 두 가지가 예를 들면은 의료대란하고 국민연금 이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 김수석께서 보건복지위원장에 하실 때 또 가장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의료대란에 대한 좀 해법을 갖다가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네. 금과 옥조 같은 2,000명이 아닌 조금은 더 적정한 목표를 5년 내가 아닌 조금은 더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조금 덜 급한 이런 정도의 어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풀어가는 정도가 답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죠. 당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 증원 자체를 완전히 원천 반대하는 기존의 의사협회 이런 입장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는 의사협회와는 달리 또 국민들도 증원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가급적 저희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기본 입장 위에 서면서 그래도 이거는 집행부 정부가 하는 거니까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서 대안 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고는 싶어도 그걸 절제해 온 거죠. 저희가 자제해 온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단계적으로 풀어라라는 입장 정도를 해온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의료가 코로나 등등과 연관하면서 공백과 붕괴, 응급 특히나 응급실 이제 붕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피하게 조금 더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고 압박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추석 이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국민의 어떤 현실적인 인내력이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다른 대안을 내야 될 텐데 그 근본은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 조정을 조금 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면서 그거를 법률로 이렇게 규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나 토론과 또 그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 없이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다른 접근을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어쨌든 의대 정원을 해야 되는,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너무 구체적인 대안까지 하면서 압박하면 오히려 방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냥 원칙적인 어떤 요구를 해왔던 건데요. 이제는 그렇게만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시점에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할 대안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것은 이미 제안을 했고요. 여야정 뭐 의료대란 대책기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제안을 했고요. 이제 액션을 하셔야 되네.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오늘 발표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참 일단 지난 시기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하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그냥 국회 같은 데 해서 국민 공론에 넘기는 것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시기에는 연금 개혁은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자기 안은 안 내고
공론화에 넘긴다고 해놓고서 거기서 합의된 거는 또 거부했어요. 네.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놓고서 지금 이제 또 안을 냈는데 막상 기존에 논의된 것보다 더 나았지도 않은 이런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어렵게 됐던 기존의 최종 합의 수준에서부터 그걸 그냥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보고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떤 공론으로 갈 거면은 확실하게 차라리 국회의장 산하에 여야라든가 민간까지 하는 그런 공론 기구에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현재 이번에 내놓은 대안들은 그렇게 설득력과 어떤 관철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자동안정화 장치라든가 뭐 등등등이 실제로 노후소득 보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가져오고, 그리고 말은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서 그냥 모수개혁 얘기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이 정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회문화수석 했던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거 빨리 이렇게 해서 구조개혁하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그런 타이밍을 다 놓친 거예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 루즈 타임. 예. 자, 그 정치권에서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쨌든 그 교육감이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렇게 최종 확정이 돼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돼 있어요. 기초단체장 내곳하고.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우리 김수석 포함해서 호남에 상당히 방문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은 아니지만 보수가 단일화된다면은 지금까지 보수가 됐거든요.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호남 두 곳은 아까 말한 조국혁신당 도전. 이 그리고 인천 강화 음수는 아무래도 강화가 보수 우위 지역 뭐 이런 부분에 선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전략과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당 선거는 호남 둘, 영남 하나, 인천 강화 지금 말씀하신 전통적 보수 우위 지역의 강화 하나여서 정당 선거를 갖고 전국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조금 어려운 선거고, 서울 교육감 선거도 공식적인 정당 선거는 아닌 거여서 그렇죠. 그 자체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시기상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은 뭐 호남 선거만 신경 쓰는 건 아니고 가령 당장 내일 모레 부산도 갑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영호남 다 이제 동시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 직을 잃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제가 누구한테 그랬는데, 야, 공익 유죄 사익 무죄냐? 사익을 추구하는 김건희는 무죄가 되고,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은 그 해직된 전교조 직원과 전교조 저 교사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노력을 한 것을 그렇게 형식적인 법률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완전히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저희 당원들도 관심이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좋은 후보, 지금 뭐 교육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진행되면은 뭐 정당의 공식 공천은 아니지만은 당원들이나 지도부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죠. 강화 운수 이야기도 듣고 계십니까?
강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강화는 이제 전통적으로 정당 지지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후보들에 들어가면 우리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저희가 적절한 정책과 비전이 잘 결합되면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접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호남은 승리하고 또 부산과 강화는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지지율의 상승을 이뤄내면 그러면 대략 목표로서는 성공하는 목표 달성이 아니에요. 강화는 또 국힘에서 18명이나 지금. 네. 그 외에 뭐 무소속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그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 적극적으로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이건 짧게 대답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3자 추천 최혜빈 특검 법안을 야호당이 공동 발의했는데 한 대표가 자신의 처질 언급 당내 기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이게 그 거부권돼서 왔을 때 혹은 표결 때 그 이탈표가 국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직 알 수 없죠. 네? 잘 알 수 없고. 근데 오늘 어디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계엄 얘기를 하면서 국정이 장난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계엄 얘기 같은 걸 막 하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저는 공약이 장난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공당에 그 여당 대표가 되면서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그제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이 장난도 아니고 시작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멈추고 지금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하게 그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어쨌든 정치권에서 뭐 어째 말하면 수군 사업이랄까요? 그게 이제 개헌입니다. 87년도 그 87 헌법이 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는 볼 때는 그때 촛불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그때 개헌을 했어야 된다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개헌은 지금도.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현실론을 이야기하시면서 탄핵 관련 현안이라는 민생 현안 그래서 개헌이 시급하지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 이거는 뭐 희망 사항에 끝일 것 같은데. 아 글쎄요. 그 우선 국민들은 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비판하는 쪽에 우선 더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탄핵까지 이어질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런 등등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일정하게 발휘된 다음에 그 시점쯤 개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개헌 그 자체를 어떤 목표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큰 동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임기단축 개헌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런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킨 방법으로라도 개헌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좀 지나간 후에 가능한 거 아닌가. 우선 과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그렇죠. 조기 종식이든 네. 이 종식이든 근데 그 종식이 개헌이라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선행되긴 좀 어렵지 않는가. 네. 최근에 계엄령 얘기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한 뭐 의혹 또는 의문 우려 이런 것들도 있으신 것을 압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봉쇄하고 무산하고 예방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가급적 정권의 변화, 정권의 교체를 최대한도로 이 안정적이고 빨리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대전제로서 민주당의 집권 준비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